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알레르기를 날려드리려고 온 중앙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의 정재우, 박소영,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윤지선입니다. 네, 오늘은 알레르기 주사치료인 알레르기 면역요법에 대해 궁금증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 클리닉을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무엇일까요? 일단 어릴 때부터 매해 매계절 계속 반복된다. 그리고 약은 먹을 때뿐이다. 자꾸 재발해서 병원에 자주 오게 된다. 그러다 보니 안 듣는다 생각돼서 불필요한 항생제나 과도한 약물 처방을 계속 받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 약들을 평생 먹어야 하는지 걱정이고 약이 부작용은 없을지도 걱정이고 특히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약을 많이 먹어도 되는지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이렇게 약을 많이 드셔도 효과가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또 의사들은 내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으시니 강아지를 당장 없애라고 하고 진먼지 진드기가 있으니 청소를 더 열심히 하라고 해서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알레르기라고 하면 어느 특정 알레르기 항원에 감작이 되고 요거에 노출이 될 때 반복적으로 증상이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 이와 같은 증상이 반복 지속되면서 더더욱 악화가 되는데요. 대표적인 질병으로 알레르기 천식, 비염, 결막염이 있습니다. 그 알레르기 물질의 존재와 나의 알레르기 체질 때문으로 지구상의 그 항원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평생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평생 약을 먹거나 싫다면 그럼 체질을 바꿔야겠죠. 알레르기 면역요법이란 나의 그 알레르기 체질을 바꾸는 치료입니다. 주로 설화면역과 피하요법이 있는데 설화요법은 말 그대로 혀 아래에 약을 투여하는 방법이고 피하요법은 피부 아래 지방층에 주사를 놓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주로 피하 면역요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과 알레르기 천식 그리고 결막염은 알레르기 면역요법의 효과가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면역 치료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가장 먼저 나의 알레르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종 검진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피부 반응 검사나 혈액 검사를 해보시고 다양한 종류의 알레르기 항체가 있는 것으로 나와서 놀라가지고 혹은 음식으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먹을 음식이 없다면서 이렇게 거의 울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알레르기 범인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결과는 결과일 뿐 증상과 실제 그 알레르기 항원과의 연관성이 반드시 있어야 알레르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요법은 알레르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인 알레르기 종류만 명확하게 파악이 되면 그 종류가 곰팡이건 꽃가루이건 진먼지 진드기이건 동물 털이건 관계없이 알레르기 면역요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분명 알레르기 증상은 있는데 만약 알레르기 검사에서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특별히 없다라고 나온 경우라면 면역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 면역 주사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사는 주로 우리가 주로 예방주사를 맞는 위치죠. 상완, 팔에 맞습니다. 초반기에 해당되는 증량 단계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간격으로 한 3, 4달 정도 내원해서 양을 점차 올려가면서 맞고 주사량이 목표치에 도달하면 한 달 간격으로 한 번씩 내원해서 주사를 맞게 되고 최소 3년 이상 맞고 대부분 3에서 5년 정도 치료를 지속합니다. 주사는 맞는 회차마다 이제 한쪽에만 계속 맞으면 아무래도 아프시겠죠. 그래서 한 번은 왼쪽, 한 번은 오른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맞고요. 주사하면 이제 무서운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저희 예방주사 맞을 때 굉장히 작은 주사기로 사용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 주사기, 얇은 바늘을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주사를 시작하면 증상이 한두 번 맞는다고 바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좋아지게 됩니다. 개인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한 2에서 4개월 정도부터 효과가 시작되고 한 1년 정도의 최대 효과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최소 3년 이상 지속을 해야 그 장기적인 효과가 유지가 됩니다. 환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3년 이상 치료한 경우 그 효과가 약을 중단하고도 7에서 10년 또는 그 이상도 지속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주사를 맞고 가시면
주사를 맞은 부위가 하루 이틀 정도는 모기 물린 것처럼 굉장히 붓고 가렵습니다. 근데 이 반응은 부작용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 피부 반응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양성인 경우에 굉장히 모기 물린 것처럼 붓고 가려운데 그 원인 물질을 우리가 매우 소량이긴 하지만 직접 주사로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붓고 가렵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주사 전에 처방한 항히스타민제를 미리 복용하고 오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용량을 증량하는 단계에서 알레르기 쇼크 반응이 생기기도 하는데 워낙 주사되는 항원의 용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매우 극히 드물고 통상적으로 주사를 맞고 나서 30분 정도는 원내에서 관찰을 하고 귀가를 하시기 때문에 만약 발생하더라도 응급처치가 모두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소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아에서도 면역요법이 가능할까요? 네, 우리 아이들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만 4세부터 면역요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의 경우 반복적으로 주사를 맞는 것이 아이들에게 좀 받아들여지기도 어렵고 설아요법 시행하는 것도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초등학생 정도는 되었을 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아가 특별히 성인에서 하는 치료와 방법에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투약되는 용량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임산부는 면역요법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젊은 분들이 이런 데 좀 치료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가임기 여성분들도 이런 데 고민이 좀 있으실 수 있는데요. 면역 주사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는 개인에게 맞춤 형태로 제작된 약제입니다. 그래서 몸에 무리가 가는 화학성분이 들어있는 거 아니고요. 본인의 원인이 되는 그 알레르기 원인 물질, 예를 들어 진먼지 진드기나 뭐 개털, 고양이털, 꽃가루 이런 것들에 그런 항원이 들어있는 거라서 임신 시에 성분이 투여된다고 해서 태아에게 해롭지는 않습니다. 임신 전에 수개월 전부터 시작한 경우는 면역요법을 지속하고요. 임신한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알러지 쇼크가 생길까 하는 걱정 때문이지 주사제 자체가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면역요법을 시작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면 어떤 약이 제일 좋은가요? 저한테 추천을 많이 해달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사들이 있는데 사실 특정한 어떤 회사의 약이 더 좋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이런 약들, 이 제품들은 폴리스터이고 이건 티로신, 노보헬리덴의 이름의 주사인데요. 이런 약제들은 매번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에 맞게, 개인이 어떤 알레르기냐에 맞게 다 맞춤 처방을 해서 주문을 해서 수령을 하게 되면 약 한 6개월 정도 두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은 병원에 있는 냉장시설에 개인별로 약제를 보관하고 병원에 내원하실 때마다 일정량을 주사하게 됩니다.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네, 이 작은 병 하나가 면역치료에 사용되는 그 한 병이 6번에서 7번 정도 맞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주사를 맞으시는 비용, 그리고 이 약제를 구입하는 비용, 외래 접수비 이런 것들을 모두 합치면 1년에 약 한 10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레르기 면역 요법이 주사제를 구입하는 비용과 이 주사를 맞으시는 비용은 모두 비보험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인데 증상이 좋아지는지입니다. 저절로 쓰던 알레르기 약의 빈도, 양이 점차 줄어들겠고요. 80% 정도 환자에서 증상 호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사요법을 일단 1년까지 해보고 증상이 별로 호전이 없다면 중단하게 됩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알레르기 면역요법에 대해 피하 주사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평소에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 결막염으로 환절기마다 고생하고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알레르기 면역요법을 한번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